오케이, 해리. 오, 10번 연습했네요. 오케이. 잘했습니다. 나중에 C레벨에서는 리콜 스펠 이런 것도 해야 돼요. 아, 스펠은 말고 리콜하고 매칭하고도 해야 돼요. 오케이.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Fire 소리 나겠죠. Fire. 오케이, 그러면 하나씩 소리 어떤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F는 그렇죠. F는 그렇지. 윈니가 아랫 입술을 스치면서 그다음 I가 내는 세 가지 소리입니다. I는 몇 가지 소리를 갖고 있다고? 세 가지. 제일 먼저 I 대표 소리. E. I, E. 그 다음에 힘 빠졌어. 그래서 I는 I, E, 응? I는 I 계속해서 I, E, 외우려고 I는 I, E, 오케이, 여기서는 무슨 소리 났을까요? E? 자, 여기에 마지막에 있는 E에 대해서 설명해줬어.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나지 않는다. 그렇습니까? 끝에 오는 E는 뭐다 그런 건 아니지만 거의 다 끝에 오는 E는 소리가 안 나. 소리가 안 나면 할 일이 없겠지. 심심하겠지. 그래서 얘한테 찾아가서 얘한테 네 이름 뭐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오케이. 그랬더니 얘한테 이름 물어봤더니 얘가 내 이름 뭐다라 그래요. 이 글자 이름 뭐예요? 이 글자 이름 뭐예요? I죠. 내 이름은 I다. 이러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얘가 I 소리 나는 거예요. 그 다음, R이 가지고 있는 소리는 R. 그렇죠. R은 R 소리 나고. 그럼 합치면 뭐겠어요? Fire. 그러니까. Fire, fire. 오케이. 그래서 얘가 I, R 하고 소리가 안 나는 거죠. Fire. Fire. 오케이, 계속해서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Elephant. 그렇죠, elephant. Elephant. 얘가 왜 elephant 소리 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E가 가지고 있는 소리, 예, E가 가지고 있는 소리 세 가지죠. 첫 번째, 내 이름을 불러줘. E, 글자 이름이 E죠. 그러니까 E. 그 다음에 대표 소리. 에였어요. 이, 에, 이, 에, 어. 이가 갖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뭐?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는? 아이, 이, 어. 이는 이, 에, 어. 응? 뭐라고? 오케이. 그 다음에,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가지 소리. 자,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첫 번째. A, 내 이름을 불러줘줘. A, 대표 소리가 두 개죠? 에, 아, 그렇죠. E가 가지고 있는 A는 E, 에 소리고요. A가 가지고 있는 A는 이거예요. I, E. 그다음 힘 빠졌어. 그래서 A가 가지고 있는 네 가지 소리는 A, 에, 아, 어. 됐습니까? 그 다음에 PH, PH가 무슨 소리 나죠? 자, P는 무슨 소리네요, P는? P는 P 소리 나죠. 근데 PH는 소리네요. PH는 F하고 똑같은? 알겠습니까? 다음번에 물어보면 알아야 돼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가 왜 elephant 소리 나는지 보겠습니다. E는 대표 소리. E의 대표 소리. 내 이름을 불러도 말고 대표 소리. 에. L은 L. 자, 여기 대표 소리 한번 났으니까 얘는 힘 빠졌어. 그 다음에 PH는 그렇지. A 또힘 빠졌어. 힘 빠졌어. N은 N, T는 합치면 엘러 여기까지 엘러죠. 엘러 펀트 엘러 펀트 그러니까 Elephant, elephant. Hey, elephant. 쓸 수도 있도록 연습해 왔죠? Elephant.
엘레판트가 아니고 엘레펀트. 엘레판트가 아니고 엘레펀트. Elephant. 쓸 때는 엘레판트라고 그러니까 소리 낼 때는 엘레펀트. Elephant. 오케이, 그다음 이 친구는 어떤 소리 날까요? 디쉬. Dish. Dish. 뭐라고요? 오케이, 그래서 D는 D,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소리 뭐였더라? I, E,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E. 자, 아까 전에 PH 무슨 소리 났어요? PH. SH는 뭐가 될까요? 그렇죠. SH는 쉬가 되는 거예요. S는 S인데 SH 되니까 쉬. 그래서 합쳐서 뭐가 됐다? Dish. Dish, dish. 맞습니까?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될까요? Dad. Dad. D가 D, A가 대표 소리.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한번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A가 내는 소리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아힘 빠졌어. 그렇죠. 여기서는 대표 소리 A가 돼서 dad죠. Dad. 오케이. 그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요? Egg. 그렇죠. Egg. Okay, G가 내는 소리 두 가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G는 뭐 같다고? G. G. G는 G. G. 자, 이거하고는 달라. 이거는 z야, z. z 소리. z. 이건 쥐, 쥐, 쥐. 달라요. 우리말로 지우처럼 보이지만 얘는 이한 상태에서 하는 소리고요. 얘는 입술을 동그랗게 만든 다음에 쥐, 쥐, 쥐 하는 소리예요. 자, 이쥐 소리를 갖고 있는 건 g나 j 같은 것들이 있고요. z 소리 나는 건 s나 z 같은 것들이 있어요. 그니까, 오케이. Egg. 오케이. 그 다음에 얘는 어떤 소리 될까? fish 가는 거, fish. 그렇죠. Fish. 오케이. F는, 그렇지. 글자 이름이 F니까, I는 대표 소리, E, SH는, 그래서 합쳐서 뭐, 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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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그 다음, 얘는 어떤 소리 날까? 8. Eight. Eight. 뭐라고요? 8. 자, 얘는 조심해야 될게 있는데 한번 살펴볼게요. 자, E가 내는 소리 한번 일단 다시 정리해 보고요. E는 세 가지 소리죠? 그래서 E가 내는 세 가지 소리는 뭐? 내 이름을 불러줘. E, 대표 소리. E, 힘 빠졌어. 그래서 E, E, 이에어 이는 이에어 이는 이에어 이는 이에어 오케이 노래처럼 외우는 거예요. 이는 이에어 오케이 아이는 아이이어 아이는 아이이어 아이이어 됐습니까? 오케이 이는 이에어 이는 이에어 뭐라고? 이는 해야지 이는 이에어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서는 대표 소리 됐어요. 자, 이건 내 이름을 불러줘. 가운데 있는 것들은 대표 소리, 끝에는 힘 빠졌어요. 여기서 대표 소리 됐어요. 에. 아이도 대표 소리 됐어요. 이, 그렇지. 자, 여기 GH 있죠, GH. GH는 원래는 그, G가 그, H가 흐니까 또는 이런 소리를 내요. 근데 힘센 소리야, 약한 소리야. 약한 소리라서 아예 소리가 안날 때도 있어. 됐습니까? GH는 이런 소리나 소리가 힘이 없어서 없어질 때도 있어요. 여기서는 없어져 버려서 소리가. 그 다음 T는
합치면 eight. 그 소리 안 나잖아. eight. 8이죠, 8. eight. 됐습니다. gh는 소리 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스펠링 쓸 때는 선생님 틀리지 않으려고 gh 안 빠뜨리려고 쓸 때는 마음속으로 a, g, h, t 라고 쓰고요. 소리 내라고 할 때는 eight 라고 했어요. 혜리는 어떻게 할래? eight. 보이십니까? e, i, g, h, t 이렇게 하지 마세요. 재미없으니까. a, g, h, t 가 아니고 소리 낼 때는 eight. eight.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dog. 그렇죠? dog. d는 o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정리하겠습니다. o가 내는 소리 제일 먼저 내 이름을 불러줘. o. 대표 소리 두 개. o. 아. o. o. 아. 그 다음에 마지막에 힘 빠져서 어. 됐습니까? 오는 오, 오, 아, 어. 오, 따라 해야지. 말하는 거야, 말하는. 신나게 말을 해야 익힐 수 있어. 오, 오, 아, 어. 오, 오, 아, 어. 오는 뭐라고? 오, 오, 아, 어. 여기서는 대표 소리, 오. G는 그, G 같은데 여기서는 그 합쳐서 dog. dog.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 얘는 뭐가 될까요? 팬. 그렇지. 뭐라고? 팬. 오케이. F는 F가 아니고 윈디가 아니니 수수 치면서 오케이. A가 내는 소리 네 가지 정리해보자. 자, A는 내 이름을 불러줘. A. 대표 소리 두 개. 에. 아, 그렇지. 힘 빠졌어. 어, 여기서는 뭐가 될까? 에, 대표 소리. 오케이, 이거 아니야. 이건 이가 이의 대표 소리야. 그 다음에 에는 네, 그렇지. 합쳐서 fan. 그렇지. fan. fan. 선풍기, 부채 이런 뜻이죠. fan. 오케이, 잘했고요. 준비하고 그 다음에 이게 짝수였지? 아, 홀수였지? 오늘은 4호 화분화 선생님 4호 올려놓을 텐데 4호는 짝수죠. 짝수는 읽기 연습은 다 해야 된다고 그랬어. 읽기 연습은 다 하고 그러니까 이게 짝수 아니 홀수에서 쉬운 거 하고 짝수에서 조금 더 그것을 확실하게 공부하기 위해서 짝수는 조금 더 어렵게 돼 있어. 읽기에서 짝수는 항상 읽기 연습은 다 하고 쓰기 연습은 그중에서 혜리가 자신 있어 나 이거 쓸 수 있어 라고 하는 거 10개 골라서 연습해보라 했어, 쓰기 연습. 알겠습니까? 오케이. 그래서 시험 치고, 그래서 패드 진행하세요.